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야외 촬영 오프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캐나다 겨울이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봄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야외 촬영이라고 해봤자 뭐 지금 여기는 저희 집 뒷마당이고요. 그래서 뒷마당을 한번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여기 앞쪽으로는 이제 저희 집 앞이고 이 문을 통해서 뒷마당을 들어올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바닥을 보시면 다 돌로 깔아져 있죠. 이유는 제가 잔디 깎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돌을 다 깔아버리면서 이제 잔디를 안 깎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 나중에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자급자족의 삶을 한번 연습을 하고 있죠. 제가 여름에만 하는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농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집 텃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파도 심고 고추도 심고 무도 심고 해서 김치도 만들어 먹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가지보가 있고, 그래서 여름에는 친구들 초대해서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여기 다 같이 앉아서 술도 한잔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하늘이 엄청 맑죠. 이제 캐나다의 봄이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을 혼자 촬영하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와이프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에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부업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번 주 주말에 원래 저희가 이제 유튜브 촬영하기로 했었었는데 알바 자리를 구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나가서 돈을 벌고 오겠다 하더라고요 주말에. 그래가지고 박수를 쳐주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돈을 벌러 가는 바람에 졸지에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영상을 한 주 쉴까 하다가 저번 영상에서 댓글이 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한국인 분들한테 이제 영상이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비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달라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투자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족이 이제 된다고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사가 투자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컴퓨터 앞에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컴퓨터 앞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같이 더 얘기를 해보시죠. 그럼 캐나다에서 어떻게 투자를 시작할 수가 있고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일개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랑 와이프는 10억을 만들어서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잘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 정보들을 많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으로 언급할 내용들은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관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캐나다에는 이런 방식들이 있고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이런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찾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투자가 필수라고 하죠. 저도 주변 사람들이랑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두 부류로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아직까지도 투자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는 왜 필수일까요? 결국에 저희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킨다는 의미는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해야겠죠. 매년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가장 편리하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은행에 돈을 맡기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자율도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캐나다에서 가장 큰 은행 RBC에서 예금 적금을 할 경우 이자율이 얼마인지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3%에서 4.9% 뭐 4.5%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계산해보면 한 2%에서 3%라고 해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그냥 인플레이션 방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또 좋은 예가 있었죠. 최근에 2022년에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2022년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한번 보면은 6.8%라고 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단순하게 은행에다가 적금만 했으면은 이제 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단순하게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만 해서는 뭔가 부자가 되기가 힘들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캐나다는 투자를 장려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TFSA랑 RRSP 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회사원이다 그리고 65세까지 일을 한다는 전제에서 TFSA랑 RRSP만 잘 활용해도 은퇴를 잘 준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TFSA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캐나다에서 이제 만 18세가 되면은 매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한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 면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이 매년 2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6,000불씩 매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6,000불에 관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수익이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뭐 100%가 됐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무조건 세금 면제인 거죠. 그래서 제 와이프는 캐네디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32인데 그래서 와이프는 TFSA 어카운트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투자를 직접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쓸 수 있는 금액을 보면은 거의 한 8만 불, 거의 9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민자일 경우 캐나다 와서 신 넘버라고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TFSA 룸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매년 6,000불씩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많이 오른 해는 거기서 이제 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0불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TFSA를 단순하게 그냥 은행에다 계좌를 만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예금 적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증권사를 통해서 TFSA 계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캐나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증권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사용하는 퀘스트레이드고 두 번째는 이제 웰스심플인데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다가 중간에 밥 먹고 표도 만들어 보고 하다 보니까 벌써 밤이 됐네요. 간단하게 두 가지 증권사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자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개별주를 사거나 이제 ETF를 살잖아요. 그래서 퀘스트레이드에서는 이제 개별주에 한해서 수수료가 붙는데 1센트씩 붙는 걸로 나와 있네요. 하나의 그 주식을 살 때마다 그리고 ETF에 관련해서는 프리고 네, 월스심플은 개별주나 그냥 ETF를 사도 공짜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퀘스트레이드나 월스심플이나 둘 다 캐나다 주식을 살 수 있고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스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네디언 달러로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은 그 살 때마다 1.5% 정도 이제 환전 수수료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살 때나 팔 때나 자동적으로 환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엄청난 금액이긴 하죠. 내가 USD를 갖고 싶어도 자동으로 환전이 되기 때문에 USD를 별도로 이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계좌 내에서. 근데 퀘스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똑같이 환전 수수료가 붙는데 살 때는 이제 환전 수수료가 붙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팔 때는 내가 만약에 미국 주식을 팔았다. 그러니까 USD를 그대로 갖고 싶다. 내 계좌 내에서 자동적으로 환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수수료가 없이 USD를 내 계좌에 보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퀘스트레이드에서는 1.5% 똑같이 환전 수수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수수료마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더 하자면은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주제를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시도거든요. 새로운 시도.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응이 좋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 중에 퀘스트레이드를 이용하는 이유가 저는 미국 주식만 하거든요.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시장이 큰 나라를 이제 확인해 보면은 미국이 가장 크죠. 한국이랑 캐나다 해봤자 3%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 더 큰 시장에다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미국 주식을 조금 더 적은 수수료로 할 수 있는 퀘스트레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캐나다에 사시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퀘스트레이드를 사용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퀘스트레이드는 가입을 할 때 추천인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제 추천인 코드를 넣으시면은 그 50불을 공짜로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50불 받고 제 추천인 코드를 넣으신 분도 50불을 받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제 추천인 코드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서로 공짜 50불을 받도록 한번 해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코인에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봤는데 제가 사용하는 플랫폼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엔덱스랑 뉴톤,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엔덱스랑 뉴톤인데 이 두 플랫폼에서는 비트코인 살 때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덱스 같은 경우에는 0.2% 코인을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붙고, 뉴톤 같은 경우는 1에서 1.5% 스프레드 프라이스가 따로 붙어요. 비트코인 가격을 뭐 인터넷에서 가격을 확인할 때 나오는 그 가격보다 1에서 1.5% 정도 금액이 플러스 돼가지고 뉴톤에서는 코인들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금 같은 경우는 두 개 플랫폼 모두 공짜고, 출금 같은 경우는 엔덱스는 은행 계좌에다 이체할 때는 4.99달러고 이트랜스퍼 할 경우에는 1.5달러, 그리고 뉴톤에서는 출금에 관해서 공짜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엔덱스나 뉴톤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제 체감상으로는 조그만 돈 뭐 100불, 200불 이런 식으로 코인을 살 때는 뉴톤이 더 싼 것 같고, 400불 이상으로부터는 엔덱스가 더 싼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개 플랫폼 코인베이스랑 크립토닷컴, 여기도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볼까 했는데 여기는 또 워낙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나 크립토닷컴에 예금되어 있는 그 돈에 따라서 거래 수수료가 틀려지고, 예금 출금도 거기에 따라서 또 수수료가 틀려지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직접 들어가셔서 자기가 이제 투자하는 돈에 맞춰가지고 수수료 한번 따로 계산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엔덱스랑 뉴톤만 사용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그런 거는 이제 코인베이스랑 크립토닷컴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엔덱스나 뉴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인베이스랑 크립토닷컴보다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코인 종류도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할 때만 엔덱스랑 뉴톤 사용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잡코인 소량 그냥 용돈벌이용으로 재미삼아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크립토닷컴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크립토닷컴이 조금 더 그 UI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사용하는 플랫폼들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 한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월급쟁이로 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는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계부를 쓴 지가 이제 한 10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소득 기준 보통 이제 50에서 한 70%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축을 하고, 그 돈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시드머니를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계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2023년도 가계부를 썼던 내용인데, 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각 지출마다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각 분야에서 내가 돈을 얼마 썼고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가계부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가계부를 쓰신 분들도 있고, 근데 가계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제 소비 패턴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월별 지출이 이제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지출은 다 썼는데 이 지출은 어쩔 수 없었어, 저 지출은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하면 가계부를 쓰는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지출을 줄였는지에 대해서 조그만한 노하우, 아니면 조그만의 팁이네요. 그래서 저희처럼 혹시 파이어족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친구들이랑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은 특정 목표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때 그랬었던 적이 있었었고, 목표 없이 그냥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 없이 그냥 돈만 벌면은 또 그것도 재미가 없겠죠. 제가 종종 보는 유튜브에서 그 유튜버가 언급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이어로 가는 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계산기인데, 예전에는 저도 그 낙원 계산기라고 그런 걸 많이 두드려보게 했었었는데 이게 더 보기에는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일반 투자자고 워렌 버핏이 아닌 이상 20% 수익률은 만들기가 힘들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본인만의 전략만 잘 세우면은 솔직히 20%도 수익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2년 전에 저희는 5년 안에 10억이라는 순자산을 만들어서 파이어를 하겠다 이런
목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부동산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빼고 대충 한 5년 후에는 한 이 정도 남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한 4억 정도. 그리고 저희는 모기지까지 포함하면은 저희 소득의 한 70% 정도를 저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기지를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5,000불이 이제 1년에 60,000불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월 저축 가능 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고, 그리고 파이어 시기는 저희는 5년을 잡았었으니까 5년을 하고, 그리고 저는 수익률을 되게 굉장히 높게 잡고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되게 운이 좋아서 그런지 여태까지는 투자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를 정했어요. 그러면은 5년 후에 저희 자산은 14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근데 20% 수익률 제가 꾸준히 했으면 저는 전문 투자자를 했었어야겠죠. 아무래도 10%에서 20% 그 사이를 맞춘 거라.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로 갔다가 후에는 또 15%로 가고. 그래서 이 계산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단순하게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돈을 모아가는 재미도 있고 이제 투자를 공부하면서 내가 하는 방식이 맞았다,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희열도 있고, 이런 기준을 만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파이어족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파이어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이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일단 특정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 정도 저축을 해서 이 정도 수익을 만들면은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시작 전에 한번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계산기를 통해서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알로? Feet hurts. Your feet hurts. It's hard to make extra money, huh? Hard. Yes. Thank you everyone for watching this video. And we see you in the next one. I hope so.